가수 손호영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보도된 가운데 손호영의 소속사 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습니다. 소속사 관계자는 손호영의 자살 시도 소식을 접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는데요. 이어 여자친구 발인 하루 만에 이 같은 일이 터져 안타깝다며 현재로서는 입장 발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손호영은 24일 새벽 4시 40분께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다 차량 밖으로 피신해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해 구조됐습니다.